1981년 이후에 무려 40여 년 만에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한국에 입항한 날이에요. 그렇죠. 수면 위에 반쯤 모습을 드러낸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켄터키함. 함체 길이 170m, 폭 13m에 이르는 함체 위에 서 있는 미군이 아주 작아 보입니다. 켄터키함이 장착할 수 있는 탄두 미사일은 20기에 달해 북한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군 입장에서는 뭔가 기념할 만한 날이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그 양국의 이제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했던 날인데 이 사건에 묻혀버린 잠수함하고 막 이런 뉴스를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덮었어요. 다 덮었어요, 그냥. 일반인들 이날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입항했는지도 몰라요. 네. 이 뉴스가 워낙 크게 이제 덮어버렸기 때문에. 자, 판문점 JSA에서 미군이 최초로 월북한 사건입니다. 이름하여 이등병 트래비스의 월북 미스터리. 기어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 트래비스 킹의 아이덴티티 카드 신분증을 입수를 했습니다. 역시 김신기자님. 진짜 신분증을 입수한 건 아니고 진짜 신분증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갖고 저희가 아이덴티티 카드를 재현을 해봤어요. 이름 트래비스 킹입니다. 2000년생이에요. 23살이고 미국 위스콘신 러신에서 태어나서 자란 토종 미국인입니다. 국적 미국, 복무 미합중국 육군. 2021년에 고등학교에 졸업하자마자 미 육군의 정찰대, 얼마 안 됐네. 기병대의 정찰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현재 계급은 2등병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말단 병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21년 중순에 현재 주한민군에 배치된 상황입니다. 이 트래비스 킹이 한국 국방훈장 등 훈장을 무려 3개. 2등병이? 2등병이? 3개를 받을 만큼 모범적인 군생활 공무 레코드도 있습니다. 훈장 아무나 못 받는 2등병이. 그러니까 3등병이는데? 근데 물론 일각에서는 격려 차원에서 주는 훈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까, 장군님? 네, 우리 그 대한민국 군인들도 계급에 따라서 일정 기간 직업군인들 공무를 하면은 뭐 10년 기념, 20년 기념에 어떤 기장 같은 거 달고 그러는데 미국은 전부 직업군인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긍심 고치 차원 이런 차원에서 웬만하면 다 주는 거죠? 예, 예. 차가 중요하니까 참 잘했어요, 도장 같은 거. 격려 차원에서? 뭐 누구나 다 주는 거지만 못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국방훈장도 받을 정도의 왜 북한으로 넘어갔을까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퀘스천마크가 있는 거죠. 충격에 빠졌어. 너무 충격 받은 거 같은데? I just want my son back. I just want my son back. Get my son home. Get my son home. And pray. Pray that he comes back. I don't understand why he would do that because it seemed like he was on his way back here to the United States. I know he in a real bad place, a bad situation, and I'm hoping that they let him come home.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외톨이였다. 야, 이건 좀 아이러니.